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바이블 사파리로 이렇게 뵙습니다.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정말 여행 같습니다. 때로는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걷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에 결국 험한 이 길, 험난한 이 파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못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 무엇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뵙고 오직 주님만 섬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키게 하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보혈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에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부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새 은혜와 생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밤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바이블 사파리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먼저 믿은 자들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말 편자를 잘 만드는 장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전쟁에 나가는 말들의 말 발굽에 편자를 잘 만드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 편자를 만드는 장인이 다른 먼 도시에 일이 생겨서 떠나면서 제자에게 말 편자 만드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잘 만들어 놓은 말 편자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이걸 그대로 본따서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내가 다시 올 때 이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장인이 그 도시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몇 달 만에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수에게 그 만들어 놓은 100개의 편자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 편자를 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편자가 하나부터 100개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다그치는데 제자는 머리를 극적극적 할 뿐 왜 이렇게 되는지 본인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보니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이 만들어준 원래의 그 말편자를 가지고 첫 번째 말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말편자를 가지고 두 번째 말편자를 또 만든 겁니다. 스승이 준 것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것을 보고 만들기 시작하니까 2번, 3번, 4번, 5번으로 갈수록 점점 다른 편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100개를 만들었으니 100개 다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이 준 편자를 보고 만들어야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앞서 믿은 사람일까요? 먼저 믿은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바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할까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를 벤치마킹하면 될까요? 미국의 큰 교회를 본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에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본질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초대교회를 본받는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따라하고 옆에 있는 사람 쫓아하고 저기 큰 교회 따라하고 성공했다고 신문에 난 교회를 동경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했듯이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오죠.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회당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허다한 헬라인들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회당 안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회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종종 나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호칭으로 소개하는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에서 제일 잘 알려진 사람들이 고넬료,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키맨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가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어디 가나 항상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져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소식, 불편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회심했지만 동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격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4절에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두 패로 나뉘어지는 지경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나와요. 결국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걸 넘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몰아가더라는 것이죠. 유대인 안에 있었던 악감정이 같은 회당에서 나중에 믿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결국 이고니온의 정치인들까지 격동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은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저 바울 이단이야, 저거 변절자야 라고 말합니다. 저 예수 믿는 저 돈은 갈릴리 이단이야, 예루살렘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야 라고 이방인들을 계속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그래 이단이야? 변절자야? 하면서 오히려 더 합세하여 달려드는 것이죠. 특히 그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 시내의 도시의 유력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권력까지 합세되어서 사도들을 내쫓는 지경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13장 50절만 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건 아까 얘기드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족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BCD 안디옥에서도 쫓아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 이방인들이 격동하여 사도들과 복음을 밀어내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회 내에서 새로 믿은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의 연륜이 짧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별력이 적을 때가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 이분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할까요? 앞서 믿은 사람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권사님, 나 제자 훈련시켜준 집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서는 줄에 나도 서고, 그 집사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목사님이 선택하는 길을 그 사람도 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뒤따르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유대인들처럼 먼저 믿은 자들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 악독하게 만드는, 복음의 대적자로 만드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착각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멸망하고 뒤따르는 자들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의 예배 분위기, 회의 분위기, 봉사 분위기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였나요? 언제부터 우리 회의는 이런 느낌이었나요? 언제부터 우리의 봉사는 이런 모습이었나요? 하나하나 올라가 보면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형성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기초를 다져 놓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들린 만큼 쥐죽은듯 조용한 분위기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설교 한 번, 구호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그 기초를 놓고 눈물과 헌신으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원래 이랬어. 우리는 원래 이런 교회야.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앞선 전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본받지 않으면,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나보다 앞섰던 그 사람 따라서, 나랑 같이 뛰는 옆 사람 따라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지금 우리의 예배 분위기, 회의 분위기, 봉사 분위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실 만한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멋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눈길을 가는 자여, 똑바르고 분명한 걸음으로 가라. 당신의 발자국이 뒤따르는 자의 길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래요. 똑바로 바르게 걸으래요. 왜?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이
내 뒤따르는 사람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걷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올 것입니다. 내 양육을 받는 사람은 나의 신앙을 쫓아올 겁니다. 나보다 뒤늦게 믿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나 볼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녀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는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가 보는구나. 누구나 먼저 믿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누구 편도 들지 마십시다. 어느 줄에도 서지 말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가지만 엉뚱한 말 편자를 만들어냈던 그 조수처럼 어긋난 신앙, 병든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와 교제할 때 세상 얘기나 하고 푸념이나 늘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다시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주님께 우리 삶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서로 잘하려고 열심히 냈다가 싸우고 다투는, 그래서 결국 누군가 상처받고 하는 그런 사단이 나는 봉사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도 돈 뿌리고 그저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계실 만한 사역이 돼야 됩니다. 야,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이곳을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되고 좋은 문화가 돼서 나이로비 한인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대로 신앙의 바톤이 이어져도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이냐? 최근에 정말 한때의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목사님들께서 은퇴 시기에 참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일산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너무 멋진 결단을 하신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막 50이 되어가는 이제 목회자로서는 창창한 나이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TV 설교단에도 자주 나오시고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람도 늘면 더 늘지 줄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연 설교 중에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고향인 저 경상도 울산으로 개척교회를 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더니 휘둥그레졌습니다. 내용인 즉슨 본인과 10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정말 제자 부목사가 있는데 이 부목사가 이 교회에 담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을 내보낼 때 재정 얼마와 또 몇 명의 사람들을 붙여서 개척을 내보내는데 나가는 족족 너무 고되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너무나 큰 패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논지는 무엇이냐? 험지에는 시니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바닥에서 경험하고 세워봤던 사람이 험지에 가서 개척을 하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왜 울산에다가 개척을 하느냐 했더니 첫째는 고향이기도 하고 만약에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일산 근처에다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웃어서 다 빠져나올 것 아니냐.
나는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아직 이분이 은퇴를 앞둔 아주 큰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 이런 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시니어가 험지로 가는,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딱 자리에 앉아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시니어가 험지에 갈 수 있는 이 멋진 길, 예수님이 가셨을 이 길, 그래, 저게 교회지, 저게 종의 도지, 제 마음이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욕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육신 가진 사람은 욕망 따라가면 꼭대기로, 높은 대로, 많은 대로, 유명해지는 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지고 험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길을 이정표 삼아 가기 원해요. 이런 앞서 뛰어주시는 선배가 계셔서,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런 분이 한국교회에 계셔서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가슴 따뜻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함께 쓰고 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로 41년째가 되는 절대로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야 될 전통이 무엇입니까? 혹은 바꿔야 할 전통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도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귀가 열리고 우리가 먼저 마음이 겸손해져서 정말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뒤따라오는 세대들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앙의 선진들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과 신앙이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경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소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 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서 뒤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부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럽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는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셔서 우리 삶에 주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와 주님을 닮은 그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의 삶을 추구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믿음의 본을 따라 십자가의 길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선배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 믿고 대강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 은혜 안에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거룩한 문화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격동시켜서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뒤따르는 자들을 멸망에 빠지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또한 누구를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말씀을 따라 예수님 가셨을 만한 그 길을 따라서
위로 향한 길이 아니라 늘 아래로 향한 길로 가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주님의 교회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 흘려보내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 내가 모이는 모임, 내가 함께하는 봉사와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